무락스대전 파트 6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무락스 제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다양한 무락스들은 어떤 성능,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보닛에 10개씩 구역을 나누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왁스는 하이엔드급 무락스들끼리 시공하고 알칼리와 산성을 사용하고 미트 세차 후 성능 변화를 지켜보고 오직 내구성만 좋은 제품을 모아 추후에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놓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시청 후에 제품 구매에 참고하시라고 첨부하고 있습니다. 제 차량, 제가 사용한 환경 기준이니 본인 차량 도장면에서도 저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파이어볼 쇼카 듀크입니다. 케미컬 향이 있네요. 엄청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약간 향 첨가를 좀 했어요. 1차만 하니까 뿌예요. 네, 뿌옇게 좀 남아있네요. 뒤집어서 버핑. 작업성 쉽진 않지만 두 번 버핑하면 깔끔합니다. 이게 거의 기준인 것 같아요. 성능이 좋고 어느 정도 작업성 기준은 이 정도보다는 좀 더 어려우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슬릭함도 있네요. 오, 부드럽네. 오, 쇼카 듀크. 소낙스 익스트림 세라믹 스프레이 코팅. 저번에 이제 지원받았던 게 세라믹 플릭 디테일러였어요. 그래서 네, 이걸 새로 샀습니다. 또 분사가 조금 좁네요. 트리거가 좀 다르네. 찍이네, 찍. 약간 좀 좁게 멀리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세라믹 스프레이 코팅입니다. 내구성이 더 좋다고 하죠. 좀 퍽퍽하네요. 약간 시큼한 향이 나요. 오, 엄청 퍽퍽한데? 슬릭은 잘 없네요, 진짜. 그 슬릭 디테일러를 따로 낸 이유가 이건 슬릭이 정말 없어서 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엄청 퍽퍽하지 않고 네, 딱 발수형 세라믹 스프레이 스타일입니다. P17입니다. 지원 받았고요. 댓글에서 해달라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불용이라고 네, 주셨어요. 스프레이가 왜 이래? 약간 이게 굳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안에 약간 그러면은 그때 조금 응고가 되는 느낌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네, 좀 응고가 되어 있습니다. 향은 딱 세라믹 향이고 흔들면 트리거가 좀 세네. 일단 트리거 고장이라서 다른 트리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을 한번 뒤져야 되겠네요. 쓰레기통에서 트리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케미컬 과이 트리거입니다. 어우, 분사 잘 되네. 트리거가 약간 경화되는 스타일이에요. 블러 솔루션. 오, 특이하네. 좀 묽은 편이에요, 그래도. 블러 솔루션은 작업성이 그냥 보통. 색감이 좀, 오, 쨍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블러 솔루션. 네, 좋습니다. 기온 코치의 세라믹 디테일러입니다. 약간 기온 코치의 상큼하면서 싸한 과일향 같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프랩하고 향이 비슷하네요. 네, 작업성은 쉽네요. 부드러워요, 되게. 슬릭감 좋다. 슬릭감 좋네요. 오토 그루밍의 드랍을 스프레이. 네, 이건 미서의 트리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왔다 갔다. 자, 개인적으로 미세 트리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너무 분사가 많이 된다고 해요. 이건 퍼져요. 난립니다. 네, 한꺼번에 도포하기 좋은데 작업성 쉽네요. 이거 뭐지? 오, 작업성 되게 쉽네. 다시 한번 해보고 타월에 좀 뿌리고 좀 많이 뿌리니까 조금 났는데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네, 뒤집어서 버핑. 오토 브라이트의 리프레쉬입니다. 사이즈가 참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가 300mm. 오, 트리거 찍찍도 나가요. 찍찍. 여기 당겨지는 이 부분이 좀 다른 트리거랑 다르게 조금 금방 살짝만 해도 엄청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나 삑삑.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의 리프레시. 네, 흰색이고요. 뭐죠 이거? 하얀 거 뭐죠? 향도 잘 없고. 뭐지? 이거 보이세요? 오, 작업성이 왜 이렇게 어렵지? 오, 약간 남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타월을 다시 한번 뿌려야겠다. 오, 안 지워지네? 왜 이렇게 뿌렸지? 당황스럽네 이거. 이게 뭐죠? 와, 이제 좋다. 오, 이거 다시 또 하니까 네, 마른 걸로. 네, 마른 걸로. 뭐죠? 와, AD. AD 박스 처음 써보네. 어렵네요. 어렵다는 제품들 유튜브에서 보기는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유리막 하는 것 같아요. 순간 뿌해가지고 안 지워지는 게 지금도 약간 미세하게 좀 뿌연 게 남아있거든요. 뭔가 기분상 남은 듯한 느낌? 약간 보정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약간 난반사가 좀 보여요. 그 옆에 이제 세라믹 디테일링 난반사를 확, 확 잡아주거든요. 네,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PNS 디펜더입니다. 브레이크 버스터가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오, 구할라. 엄청난 분사력이죠. 구할라. 약간 물성이 좀 있네요. 작업성 쉬울 것 같아요. 작업성 쉽네요. 부드럽습니다. 네, 디펜더. 레인드로 바주카. 소프트 구거에서 쓰는 우락스 개념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 튀어, 다 튀어. 오씨. 1차만 하면 이렇게 뿌옇게 좀 남습니다. 남은 부분 뒤집어서. 네. 색감 좀 진해진 것 같아요. 난반사 확 잡아주네요. 오, 좋아요. 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루나 티폴리시의 루나 익스트림입니다. 작업성 쉬워요. 부드러워요. 그냥 뭐 발랐는데 없네요. 와, 작업성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써보긴 했지만 작업성 하나는 최고네요. 루나 익스트림. 색감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난반사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만월 케미컬의 넘버 원 악스입니다. 과연 최고의 악스인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꾸덕해요. 마룻바닥 왁스 향이네요. 작업성이 엄청 어렵진 않은데 에멀전 스타일을 가려다가 만 느낌? 네, 그런 느낌이네요. OLD 비를 맞았는데 비딩 모양을 확인해봤습니다. 미묘하게 다른 물방울 모양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소낙스 세라믹 디테일러 오토그루밍 듀라블 코트 루나 익스트림 비딩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파이어볼 듀크 볼라 솔루션의 P17 세라믹 AD 리프레쉬 PNS 디펜더가 좋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세차하면서 시팅과 비딩을 확인했습니다. 샤워 노즐로 분사할 때도 뭉치면서 흘러내리는 활스 형태인 PNS 디펜더와 기온 세라믹 디테일러였습니다. 간단 라임레인 프리워시 40 pH 11.92입니다. 11.92. 여기 세 군데가 약간 케미컬을 묻고 있네요. 듀크 세라믹 디테일러, 그 다음에 여기는 만월 넘버원입니다. 캄던 알칼이 1:10으로 희석한 걸 분무기로 분사 후 약 5분 뒤 고압수로 헹궈보니 PNS와 기온 세라믹이 여전히 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액 콜렌스로 산성 제품을 분사했습니다. 온액은 3.04 pH가 측정되었고 온액 분사된 거품을 측정해보니 3.56 pH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뚜껑의 장점은 안 빠져요. 이렇게 뒤집어도. 네. 쭉쭉 네. 섭취하듯이 자르면 됩니다. 홈렌스 거품으로 분사한 뒤 약 8분 뒤 미트 세차를 했습니다. 고압수로 산성 케미컬을 걷어내니 어느 정도 성능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은 소낙스 익스트림 세라믹 스프레이였고 그 다음은 볼라 솔루션 P17 세라믹 스프레이 제품이 물이 뭉치는 현상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 루나 익스트림 파이어볼 듀크 제품 순으로 좋았습니다. 슈팅까지 확인해본 결과 소낙스 세라믹 스프레이, 불스원 루나 익스트림, 파이어볼 듀크, 볼라 솔루션 P17 세라믹 스프레이 이 4가지 제품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프리미엄 무락스 제품들 중에선 소낙스 세라믹 스프레이 제품이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트 6는 좋은 무락스들을 사용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7은 저도 궁금한 무락스인 200ml 한 병에 12만원짜리 제품을 포함한 가장 고가의 무락스 제품들만 모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